다른 루어들보다 입질이 좀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스푼 루어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루어 중에서 그 용도가 가장 넓고 또 사용할 때 그 깊이가 아주 제일 깊은 루어라고 그러면 역시 감히 말씀드리건데 스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푼은 역사하고 굉장히 깊죠? 우리나라의 루어 낚시를 봐도 최초 사용된 루어의 원점 역시 스푼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그 당시 사용하던 스푼은 막스푼이라고 이렇게 좀 폄훼도 당하고 있지만은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철판을 이렇게 막 찍어낸 것 같은 그런 형태였으니까요. 근데 최초의 그 디자인, 그 스푼의 굴곡도가 절묘해서 아주 조과는 좋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 스푼 하나로 쏘가리도 잡고 끄리도 잡고 그랬으니까요. 스푼, 뭐 이런 것들, 스푼, 단순한 금속 조각이긴 합니다만 좋은 스푼, 좋은 제품은 어떤 거냐? 물속에서 물고기를 잘 유혹해서 잘 낚이게 하는 그런 스푼이 좋은 건데 그러려면 스푼이 어때야 되느냐? 아, 릴링을 할 때 빠른 속도로 릴링을 하거나 아니면 물살이 센 포인트에서 사용을 해도 물 위로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물속에서 엉망으로 막 돌아버리고 그러지 않는 스푼이 좋은 스푼일 겁니다. 그래야 물고기에 어필이 되고 입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흐르지 않는 물, 호수나 저수지에서 사용을 해도 액션이 잘 되는 그런 스푼, 그게 좋은 스푼일 겁니다. 예, 좋은 스푼 말고 유명한 스푼. 아, 유명한 스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최초의 스푼이라고 그러는 미국의 뷰웰 스푼인데요. 글쎄,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유럽에서 분명히 스푼 루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 수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뷰웰이라는 사람은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스푼을 생산을 상업적으로 처음 생산을 한 거겠죠. 19세기에. 아무튼 근데 그 뷰웰 스푼은 현재는 그 뷰웰이라는 상표가 그대로 남아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박물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뷰웰 스푼 박물관.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려서 유명한 스푼 그러면 저는 일단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스웨덴의 아부 제품입니다. 토비. 아주 옛날 것도 있고 모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살라, 크릴, 뭐 리틀 웨링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많이들 갖고 있어요. 스웨덴 아부의 토비 코스타라는 모델이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드라겟이라는 모델이고 드라겟 크릴이라든가 아, 이게 다 아부네요. 파세트라는 모델 뭐 토비 슬림 살라 모델이고요. 리틀 웨링겐 오리지널 아부 스웨덴즈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다에서 뭐 제 학창 시절 고등학생 때일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선친과 같이 낚시 감성돔 낚시를 가서 청개지렁이를 달아가지고 하는 그 감성돔 낚시에 농어도 곧잘 낚이고 그랬습니다. 그거 할 때 전 옆에서 아부의 20g짜리 스푼을 던져서 농어를 낚곤 했습니다.
낚시 방해한다고 아버지한테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스푼으로 농어를 잡고는 흥분을 해서 사진도 찍어뒀어요. 그래서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걸어놓고 그랬었습니다만, 아직 버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이 아부 토비 스푼 이외에, 프랑스의 루브렉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뭐 오클라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제라고 그러면 베어데블 스푼 유명해요. 카피캐시니, 뭐 미제시니, 루아젠센에서 나오는 허스루어라든가, 크로코다일이라든가. 루아젠센, 네, 허스루어라는 거고요. 미국제죠. 그리고 네어데블이에요. 미젯이라는 모델이고 어디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게 모르는데 붙여놨는데, 이게 프랑스의 루블렉스의 오클라 스푼이에요. 그건 또 다른 모델이고, 아, 여기 또 미제 데어데블이 또 있네. 일본에도 스푼 루어가 고유한 게 있습니다. 보통 루어 브랜드에서 국제적으로 뭐 라팔라는 뭐 거의 뭐 100년이 됐다느니, 미국의 헤도는 100년이 넘었다느니, 그런 역사가 길고 뭐 보통 7, 80년들 막 됐죠. 일본에도 그 50년이 넘는 루어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스푼 전문 브랜드. 지금도 나옵니다. 그걸 처음 개발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쓰네미 다다시 씨라는 분이 개발한 스푼인데요. 1970년경에 일본 루어 낚시 붐을 일으킨 그 장본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유명한 낚시인들이 다 그분한테 루어 낚시를 배웠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루어는, 이 그분이 만든 스푼 루어는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손으로 두드려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다 색칠을 하고요. 그게 그 일본 TV 방영이 되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만. 루어피싱이 조조히다가 일본에도 진도してきたことも あり, 스푼도 手に入りにくい時代になっていた. 豪宮下中さんは 1年 복귀して 스푼 作りを 行っていく. 見よう見まねで 金型を 作り, 試行錯誤を重ね 手作りで 일본의 루어 낚시의 시작, 스타트는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런 루어 개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유명 언론인, 스타급 소설가 이런 분들이 낚시를 해서 TV 방송을 타고, 또 스폰서가 있어서 광고에 출연, TV 광고에 출연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그 가이코 다케시 씨라고, 이분이 남긴 소설에는 낚시 소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완전 허구가 아니라 이분이 전부 경험을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거든요. 원래 이분 자체의 문학이 르뽀으로 따지 문학이라고 그래서 실제 경험을 소설화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월남전 참전 후에 남긴 이 저서라든가 그런 것도 많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낚시를 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소설을 남기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초가 이제 피시 온이라는 낚시책인데, 그분이 낚시 남긴 책들, 피시 온, 그 다음에 오빠랑, 이거는 여러 가지, 그 1, 2, 3, 4부 있고요. 화보집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고요. 낚시 춘추 본사에는 그 큰 양장본 그게 있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니가타 현에 그 오쿠다다미 댐이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이제 그 댐 이름은 은산호예요. 그래서 긴잔고라고 있는데 거대한 호수입니다. 우리나라 뭐 소양호 같은 그런 호수인데 이게 산간까지 이렇게 물이 차 있다 보니까 그 산 속에 살던 그 곤들메기가 큰 물을 만나다 보니까는 점점 물고기를 잡아먹어 가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덩치가 막 미터급 이런 곤들메기가 그 호수에서는 낚였던 거예요. 그때 낚을 때 사용한 스푼이 바로 이 스네미 씨의 스푼. 그거를 이 가기코 다케시 씨가 경험을 하고 소설을 쓰는 거죠. 또 물론 이거 거기만이 아니라 알라스카에 가서 킹세먼 낚시를 한다거나 몽골에 가서 타이맨 낚시를 하고 그때 사용했던 낚시 장비들이 일본에서 퍽 그냥 한 번에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루어는 바로 이 분의 스푼이에요.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일본 제 스네미 씨가 만든 바이트라는 그것이 이제 다 끊어먹고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바이트 모델. 대형도 화이트입니다. 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잘 낚이는 스푼입니다. 이제 소지한 게 대여섯 개 남아 있을 겁니다. 어딘가 또 섞여 있을 거예요. 지금 꺼내보니 천천히 감아도 빨리 감아도 액션이 좋고 또 그 레인지 키프 능력이라고 내가 원하는 수심을 이렇게 얘가 물속에서 잘 그 수심에서 헤엄쳐주고 다른 루어들보다 입질이 좀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1970년대 일본의 루어 낚시 시작 아주 이게 메이저급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분명히 루어 낚시를 하고 있던 분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참 아쉬운 게 국제적으로 쏘가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낚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메이저로 나올 수 있으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루어 낚시로 발달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70년대부터 왜 그랬는지 우리나라는 낚시가 선비의 취미라서 그 당시엔 그랬는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형태여서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루어 낚시는 그 당시에는 그냥 서브컬처였던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